지난 4월 1일 특별한 이들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포옹과 눈물, 북받치는 감정에 흔들리는 이들은 4.3 당시 일본으로 건너갔던 이들과 그 후손들입니다. 우리 외삼촌이 그 4.3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외삼촌의 넋도 기리고 그리고 그때 많이 희생당한 분들의 넋도 기를 수 있으면 해갖고 이번에 찾아왔습니다. 예. 현대사회 제주도가 차지하는 위치가 남다른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여기 있는 동안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좀 깊게 새겨서 가려고 합니다. 예. 올해는 새 정부의 방침 전환으로 한국극적 소지자만이 아니라 조선적 통보 또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사담은 우리나라가 달라진 국가가 되기 직전에 한제였지. 그러니까 우리 제일 통보도 하나 되고 싶어서. 70년 전 이 땅 제주에서 벌어졌던 참혹한 사건. 광기의 시절에 수많은 이들이 죄 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오로지 살기 위해 낯선 타국으로 떠나야 했던 이들. 침묵과 공포의 세월을 지나 비로소 70년 만에 목 놓아 부르는 망향의 슬픔. 그 한의 세월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제주 사담으로 하면 오사카 평화방문단을 실은 버스가 찾은 곳은 조천의 북촌마을. 4.3 당시 단일 마을로 가장 피해가 컸던 곳으로 북촌 초등학교와 주변일 땐 당시 끔찍한 학살이 자행된 곳입니다. 이 해안에서 5킬로 안쪽에 있는 중산간 마을이나 산간 마을은 게릴라들 근거지가 된다면서 무조건 다 불태우고 주민들을 학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희생자 신고라든지 뭐 할 때 가장 피해가 심하게 들어오는 게 중산간 마을, 산간 마을입니다. 근데도 여기가 완전 중산간 마을식으로 아주 그렇게 집이 다 불태워지고 주민들이 학살당한 거예요. 1949년 1월 무장한 군인들이 닥치는 대로 마을 사람들을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군인들의 총 끝에 젖먹이 아이부터 노인까지 마을 사람 수백여 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죄 없이 쓰러져간 사람들. 지옥이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요? 그날의 참혹한 이야기를 전해 듣는 방문자들은 참담함에 할 말을 잇습니다. 너무 슬퍼요. 옛날에 그 보고 들은 그 얘기 바로 그냥 그대로잖아요. 자기 눈으로 보면서 직접 자기 귀로 들으면서 하니까 다시 뭔가 어떻게 말을 못하는 감정이라고 할까, 언제 눈물 날지도 모르는 그런 정말 가슴 아픈 그런 마음입니다. 집단 학살이 일어났으며 소설 순이 삼촌의 무대가 되기도 했던 옴팡밭. 이곳에서 일행을 제일 가슴 아프게 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게 마을 주민들 얘기로도 그 당시 학살된 아이 묘라 그럽니다. 작고 낮은 돌무더기 봉분, 쓰러진 그 자리 그곳에 누워있는 어린 영혼. 어린 넋은 바람이 되고 꽃으로 피어 그날을 증언하는 듯합니다. 수많은 순이 삼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했던 시대, 오랜 세월 한의 세월을 살아온 할아버진 이제야 비로소 울음이 터집니다. 시설에 있어요. 아, 예. 아까 순이. 예. 70주년에 마음껏 울고 싶었어요. 예. 뭐 그래서 이 죄 없는 여러분들이 고생한 시대에 이걸 보답해야지요. 누구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날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쓰러져야 했는지.
4월의 제주는 눈부시게 아름답지만 보이는 모든 곳이 핏빛으로 물든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저 억울한 넋들이 부디 안식을 찾기를 빌고 빌 뿐입니다. 섬 전체가 거대한 학살터이자 감옥이었던 그때 사람들은 살기 위해 떠나야 했습니다. 4.3 이후 제주도를 떠나 일본으로 향한 이들은 대략 만여 명. 해방 즈음 고향으로 돌아왔다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는 이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목숨을 건 밀항, 내일의 삶조차 기약할 수 없는 시절, 사람들은 낯선 땅에서 4.3의 트라우마를 지닌 채 두려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제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살았던 오사카. 4.3의 아픔을 가슴 속에 지닌 채 숨죽여 살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고춘자 할머니도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5살 무렵 아버지를 따라 제주로 온 뒤 끔찍한 4.3을 겪었습니다. 사는 것이 바빠 억지로 4.3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5월 되면 22년 돼요. 예. 당시 초등학교에 갓 입학해 8살이었던 할머니. 난리 속에 외할머니와 두 명의 외삼촌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숨어서 살았어요. 아들이 산에 올라가니까 어느 날 이제 지서, 그때 지서라고 해서 지서에서 이제 누구누구 할머니 잡으러 온다 이런 정보가 왔다 하니까 할머니는 바닷가에 도망갔다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는 그 소리에 동네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어머니를 잡고 가는 걸 봐서 뒤 쫓아갔대요. 멀리서. 그래서 뒤따라갔는데 그 지서 곁에서 총으로 쏘아서 죽었다고 그래요. 할머니가. 예. 그래서 어머니는 눈앞에서 본 거죠. 멀리서지만. 그래서 죽은 다음에 지서에 가서 우리는 저 할머니 동네인데 저 이제 신장이 썩으면은 냄새 나니까 우리가 치워드립니다 하고 그래서 가족들의 죽음으로 평생 소구름을 우셨던 어머니. 터질 것 같은 속을 어찌할 수 없어 한겨울에도 문을 열고 사셨더랬습니다. 그 한의 세월을 고춘자 할머니는 직접 글로 풀었었습니다. 어머니의 한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와다시가미다 연산지께 나기나가라 가했다 고춘자 1941년 우마레 고노다비와 오키나쇼오 이다다기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키토 하하모 소라노 위에데 今回の 주소 모라논을 미테 요로코부토 오모이마스 모 니도토 안나 히산나 코도가 오코란나이오니 다레모가 세 이빠이 마나베루 헤와나 사카이오 마모테 이쿠요니 마고타치니모 스다에테 이기타이토 오모이마스. 항상 제사 때는 제사도 같이 해요. 외삼촌 따로따로 안 하고 할머니 외삼촌 같이 밥도 놓고 네. 그렇게 하시는 걸 봤어요. 할 때마다 울어요. 엄마는. 네. 자기 동생 30 전에예요. 20대예요. 둘 다. 그때 그 사살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네. 큰 동생은 눈앞에서 내일 고치소 간다고 해서 가버리고 또 작은 동생은 죽어 있는 걸 가서 찾아오고. 일본에 그냥 살았더라면,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가족의 억울한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는 평생 가슴을 치며 후회하셨습니다. 난리 속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고 할머니는 양재 기술을 배워 생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일본으로 건너와 아이들을 다 키운 뒤에야 비로소 야간학교에 입학해 못 배운 한을 풀 수 있었습니다. 저 일본에 와서 글도 모르고 말도 모르고 너무 정말 외로운 때가 많았어요. 어디 가서 시원하게 말 못하지요. 또 표현 못하지요. 외로운 마음만 갖게 되고 또 약한 마음만 갖게 됐어요. 또 어디 가서도 뒤불러서는 그런 느낌이 있고 앞에 쓱 나서지 못한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공부는 해야 되겠구나 하고 애가 크면서 유치원을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유치원 책을 보면서 애한테 배웠어요. 비슷한 사연들이 오사카 제주 골목에 넘쳐났지만 사삼이 오랜 금기어였던 탓에 혼자 멍에를 짊어진 채 숨죽여 지내야 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그리 보내고 세상이 달라져 고향을 찾아 뒤늦게 서름을 달랜 이들도 있습니다. 고향에서 반가운 손님이 온지라 강춘자 할머니 마음이 바빠집니다. 뭐라도 하나 더 대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먹어야지. 먹어야지. 오짜는? 오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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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어디 쓰이대야? 사삼 당시 할머니는 난리 속에 어머니와 친척들을 잃었습니다. 눈앞에서 가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공포에 질린 채 지켜봐야 했던 9살 소녀. 수십 년이 흘러도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은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이에から 連れられて 警察行ったんです。 警察行ったら 後ろには たくさんの方がいてたんです。 警察でね。 근데 前の方では 私らの前には 3人ほどの 警察がおったんです。 そこで なんやかんやとお話がいっぱいあったんですけれど、 우리 어머니가 이 아이와 일본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という言葉は聞いたんですね。 それで私は何が何だか分かん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 私の目のそばでは、 なんかこの掘るやつをちょっと何人かが持ってきたんですね。だけどそれは何をするのかいうことは私もわからなかって、ほんで少ししたらおじいちゃんやらおばあちゃんらがそれをこう持ってるっていうことを警察が言うてたんですね。 その時には私はもう何もわからないか、誰かに連れられてそこから離れさされたんですね。離れさされてある、こういう後ろの方で道端にこう戻ってきたら、塀の窓みたいなものが3つほどあったんですね。 その3つほどあったのが何気なしにその小さい低いところから覗いてみたら、おもにやらはるむにやらはるぶじらが見えなかったんですね。 도망치듯 일본으로 건너온 뒤에도 뼈에 박힌 기억의 고통으로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험한 일을 하며 살아보려 애썼지만 자꾸만 수렁에 빠졌던 삶. 사삼으로 인해 뒤틀린 인생을 누구에게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뭐 니도도 어사나이 고도모 호토이테 오야가 사기 탓테이쿠 이우고도 나라나이 타메니 혼토니 뭐 そういうようなことを願いたいだけです。 고통스런 기억만 있어 돌아오고 싶지 않은 고향이었습니다. 왜 할머니와 가족들이 그렇게 억울한 희생을 당해야 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고통으로 짓눌린 가슴은 화석이 돼버렸습니다. 하나 있는 딸마저 먼저 떠나보내고 지금도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할머니. 살기 위해 사삼의 기억은 애써 외면해왔던 할머니는 10년 만에 고향 방문해서 비로소 그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어머니. 여기. 아, 그래?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사삼 평화공원에서 찾은 어머니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위패.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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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너무 힘들어. 70년 만에 올리는 큰 절. 이제 원도 한도 풀고 평안하시라. 9살 딸과 손녀로 돌아간 할머니의 바람입니다. 사삼의 고통을 위로하듯 오사카 하늘에 비가 내립니다. 강요당한 침묵의 세월에 한을 풀지 못한 채 저 세상으로 떠난 이들. 더 늦기 전에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올해 아흔을 넘긴 권경식 할머니. 모든 것이 흐릿해지지만 사삼의 처절했던 기억만은 또렷합니다. 부모님을 여의고 16 어린 나이에 결혼한 할머니는 사삼 당시 오빠를 잃고 눈앞에서 남편과 시아버지가 희생당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신 또한 모진 고문을 당해야 했던 할머니. 숨을 곳도 없어 죽지 못해 살아야 했습니다. 사삼 사건은 고불티가 어서 가면 그 집에 사람도 죽여버릴 거는 고불티가 어서 고불티가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면 살아난다곤. 영현 묶어내나 이런데 도라매였나 크로망 벌리러 지르네. 아이고 영하지 마라. 날 자기 죽여드리는 자기 남편 거지. 악종이야 가라. 오야봉이야 가라. 아노 죽여드려 살려드리나 영 죽여드린 한다곤. 오빠 유해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2014년 고향을 찾았습니다. 어려서 자신을 업어주던 따뜻했던 오빠.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생사도 몰라 평생 고통 속에 그리워했습니다. 조카로부터 오빠의 유고를 수습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고향 방문을 한참이나 망설였습니다.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고통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버지. 이거 아버지. 여기 글자 해가지 그거야. 오빠 유고를 앞에 놓고서야 비로소 목 놓아 울어보는 할머니. 오빠라면 이 한과 서름을 알아주겠지요. 이가의 강우랑 가고 싶어요 고향? 가고 싶어. 학가 학가 말이 시대 신이다. 상무해서 죽고. 친근한 한글 간판과 도라르방이 반겨주는 이곳. 누가 봐도 제주와의 인연이 느껴지는데요. 고령의 어르신들 여럿이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공부도 하며 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송복희 할머니. 할머니 역시 사삼의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도 하도 무서운 것만 바나나는 무서운 것도 모르고 그냥 배 타신 거예요? 예, 배 타네. 그냥 힘들어도 여기서 오란 그냥 그날 그날 살아나가는 것이 바쁩니다. 참수되어 머리가 풀린 채 전봇대에 걸려있던 주거무대, 불타는 집들, 빠르게 지나가는 정찰기와 발자국, 그런 소리와 풍경들로 할머니는 사삼을 기억합니다. 김옥환 할머니 역시 어린 시절 끔찍한 기억이 지금도 몸서리칩니다. 어른 때 그 온 거는 잊어버리지 않아. 이제는 고통 것도 잊어버리는데 그 어린 적에 한 거는 잊어버리지 않아. 그대로 머리에 있어서. 죽음이 새사새 불리면 삼천만 가슴에 새봄이 오르고, 삼천만 가슴에 새봄이 오르고, 아 동로야 우리들은 지킨다. 시체가 식어서 죽기 전에 우리들은 지킨다. 고향강 오멍 오멍 비행기 안에서 떨령나영 막 울멍 오십니까. 뭐 한 번은 막 그냥 기가 막히게 막 울멍 왔어. 그런 것이긴 이젠 다신 그런 사건은 안 나올 거다마는 예. 이를 후제부터 그냥 같은 제주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만 보고 저다게. 제일교포 1세대들은 4.3·7·9개의 역사를 온몸으로 거쳐온 증언자들입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우리에게 영화 해녀양씨로 유명한 양의연 할머니가 대표적입니다. 4.3의 비극을 피해 밀양선에 몸을 실었던 할머니. 고통의 기억을 뒤로 한 채 억척스레 일본 열도의 바다밭을 누볐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이쁘진 않아서 고운 할머니야. 아까운 할머니야. 곱지는 않아. 그래도 아까운 할머니야. 어머니, 유크리네야. 세상 산더니 일만 일만. 아침 해 뜨면 일하는데 밤 새로 수시하는 거야. 사삼과 고통의 남북 현대사를 온몸으로 거치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양의연 할머니. 늙은 딸은 어머니의 삶이 서러워 아직도 눈물이 납니다. 현해탄에 흩뿌려진 그 많은 눈물과 한의 세월을 누가 달래줄까요? 오사카 하늘은 아직도 사삼으로 눈물 짓습니다.